안녕하세요. 크보 졸업생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김희주입니다. 오늘 리턴어즈의 연습이 있다고 해서 이곳 노량진 야구장에 나와 있는데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은퇴한 후 만든 팀인 리턴어즈. 과연 어떤 팀일지 오늘 한 선수 한 선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야구장에 너랑, 배우들이 와. 야구장에 배우들. 아 그래? 나 지금 캐치볼 하면 어깨 알배일 거야. 야구장에 배우들이 오면 어떡해. 배우의 골프 선수의 뭐. 아, 저 공 한번 던져봤는데. 던져봤어? 나 안 던져봤어. 샘이 공 잘 던져. 어깨 제일 좋을 거야 우리 팀 쪽에서. 아유, 진짜 아예 안 가더라고. 아니야, 너 어깨 제일 좋아. 너 어깨 살벌해요 진짜. 그러니까. 전 한화이글스에 있었고 지금은 치킨집 사장인 김경원입니다. 지난 연습 경기 때는 굉장히 머리가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머리를 아주 산뜻하게 자르셨네요. 좀 더 기를 생각이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징그럽다고 해서 이제 수염을 좀 더 길러보려고. 아, 본인이 어떤 걸 좀 보여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신인 때 포부를 밝힌 적이 있어요. 네. 40, 40을 하겠다. 오. 예.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여기 와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아. 40도를 해보려고. 아, 나중에 선수 오랜만이에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뭐 그냥 일반 사회인처럼.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애들 가르치는 일도 좀 하고 있고. 아, 연습 경기 때 가족들도 많이 오고 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혹시 그 후일담 좀 있을까요? 일단 여기 리턴어즈 이거 편집 잘못해가지고 저 힘들었습니다. 왜요? 왜요? 아, 저희 딸이 아닌데 조카인데. 네. 딸로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다 해놨는데 다른 애가 나가고 집에 와서 울었어요. 울었어요? 저 마음에 저 진짜 상처받았어요. 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직접 이름 밝히면서 나채빈, 나채윤.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아, 나시 구독자들. 네. 지금 뭐 몸 상태는 뭐 선수들하고 같이 뭐 캐치볼 할 정도로는 지금 돼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뭐 나쁘다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한기준 선수가 리턴어즈에 좀 합류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한 번 더 던져보고 싶은 마음에 전승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첫 안타에 정말 인상 깊었던 첫 세레머니까지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 연락 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 세레머니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흥해가지고 실수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신 줄 알았어요. 내가 원래 선수 때는 말이 없었는데 네. 은퇴하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직업이 이제 입을 써야 해서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좀 연습도 필요해 보였어요. 그 연습 경기 첫 타석 기억나시나요? 스윙! 야 빨리 나와! 야! 나와! 아, 그때는 사실 제가 지금 풀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내 거 장비가 없었어요. 급하게 이제 인사만 드리러 가야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일본 타자의 라인업을 저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타자 쪽뿐만 아니라 정확히 좀 욕심을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포인트를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타자 쪽에서 실망을 시키고 투수 쪽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선수 때는 소녀 어깨라고 너무 강한 공을 못 던졌는데 은퇴하고 나서 뭔가 모르게 어깨도 회복이 되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를 상대한 타자들은 다 힘들어요. 스윙! 야 빨리 나와! 어때요? 리턴어즈 같이 뛰어보니까요? 아, 많이 실망스럽죠. 움직임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현역인 줄 알고 그 현역 때 포인트로 지금 타격을 하니까 지금 발등을 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본인의 훈련은 괜찮으셨나요? 저는 원래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타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별 다른 게 없는데 다른 타자들은 비거리가 현역 때 2대0 비거리가 나오고 있어.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민우혁 씨가 야구장에 지금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리턴어즈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된 건가요? 제가 20년 전에 야구를 했었는데 네. 리턴어즈의 뜻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취지에 나도 맞겠다 해가지고 제가 부탁해가지고
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그 야구에 대한 꿈이 더욱더 커졌을 것 같은 게 혹시 패딩이 친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더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맞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던질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훈련도 좀 하고 언젠가 다시 한번 좀 멋진 시구를 할 수 있게. 그럼 실례지만 혹시 리터너즈에서의 포지션이 어디신지? 투수입니다. 아, 투수요? 네. 저 오늘 피칭도 하고 지금 뭐 오늘 배팅도 치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왔어요. 네.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왜냐면은 국가대표급 그렇죠. 선수들로 구성돼 있고 아직까지도 야구 그만 더 써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겁먹고 왔는데 아 오늘 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리터너즈 훈련에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작품 끝나고 이렇게 좀 집에서 좀 휴식기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수창이 형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좀 한번 야구를 같이 해볼 의향이 없겠냐. 그래서 아 제가 껴도 될까요? 했는데 근데 또 수창이 형이 또 그냥 편하게 와서 기분 전환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 편히 또 왔습니다. 그럼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는데 오늘 네. 훈련 같이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어깨는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선수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화 이글스랑 두산 베어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포지션이 혹시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는 외야수를 했었습니다. 네, 외야수 전 포지션은 다 했었어요. 리터너즈에 맞겠다. 네. 외야를 보실 것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을 던져보니까 여기 와서 오늘 굉장한 자신감을 얻고 가게 됐어요. 뭐 투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경기장에서 보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백수처럼 지내요. 예. 좋아하는 일 하면서 예. 뭐 작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뭐 가끔 이제 방송국도 다니고 네. 예. 편하게 살고 있다가 야구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 처음에는 계약금 2만 원에 연봉 1만 원이어서 솔직히 3만 원 가지고는 이게 힘들다. 5만 원까지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올리는데 거의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극적으로 3만 5천 원에 1만 5천 원 협의가 돼서 다시 네. 한번 리터너즈에서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 그럼 적어도 5만 원치 정도의 활약을 하는 윤성민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오늘 기름값이 한 3만 5천 원 나왔어요. 이제 1만 5천 원 남았는데 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좀 느낀 게 뭐냐면 팔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한 은퇴한 지 4년 정도 됐고 오늘 또 캐치볼 해봤는데 내가 한 번쯤 던질 수 있겠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는 뭐 골프 프로입니다. 아... 예, 야구 선수를 좀 했었는데 네? 애기 때 좀 했었고요. 현재는 사회인 야구 8년 차. 예, 우리 또 리터너즈가 사회인 야구 팀이랑 선수들이랑 또 한번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눈높이 맞춰서 소통을 하기 위해 제가 또 여기 팀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프로 골퍼이자 사회인 야구 8년 차이자 네네네. 통역가이자 맞습니다. 뭐 선배들을 아우르는 후배이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분을 제가 이제야 만나보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마사지를 좀 받고 왔습니다. 흉모가 많이 붙여가지고 아, 본격적으로 야구 얘기도 좀 해볼게요. 아, 맞네요, 맞네요. 포지션과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되십니까? 포지션은 사실상 이 사회인 야구에서는요, 남는 곳에 가는 것이 곧 선수다. 저는 남는 곳을 가고요. 네, 혹시나 선배님들께서 다리가 다치거나 네. 감기 걸렸거나 그냥 뭐 집안 일이 있으실 때 저는 그 빈자리를 메꾸러 들어갑니다. 막내 혹시 선배들이 많이 예뻐해줘요? 네, 특히 공태현 프로님이 제일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맞다.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터뷰가 앞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공태현 프로님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역할은 소통하다 라고 했는데 네. 어때요? 실제로 선후배 간의 이 소통 잘해주고 계십니까?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네, 옆에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분위기 적응 잘 하고 있습니다. 막내로서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배님들 이제 옆에서 보필하면서 좋은 팀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엑스트라 조스라고 지금 에너지 드링크. 이거 먹잖아? 네. 에너지가 넘쳐나. 이거 먹으면 147 던진다. 오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요. 주한아. 형 저 지금. 아 뭐요? 이거 에너지 드링크 마셔. 오 뭐야? 맛있어.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 야. 없는. 맛있지? 브랜드가 안 나와있네. 브랜드? 어.
우리 산 거야? 어. 아직 안 들어왔어? 어, 우리 아직 산 거야. 그럼 언제 들어와? 이제 들어올 때까지 해야 돼. 아, 그래? 언젠가 에너지 드링크가 들어올 거야. 몇만 정도 되면 들어올라나? 구독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언젠가 들어올 거야. 그날을 위해서. 아니. 재우? 나오자. 아, 이 두개타니까 간이 딱 맞네. 어, 뭐야, 지금 이거. 다른 에너지 드링크는 먹고 나면 좀 입에 많이 남아가지고. 정확한 맛만 받죠. 네, 리터너즈를 대표하는 리터너즈의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또 앉아 계시니까 정말 감독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가 리터너즈의 감독이다.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리터너즈 감독 2년차 감독입니다. 장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벌써 2년차 감독이네요. 성적을 내야죠, 이제. 경기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성적을 내야죠. 네, 일단 첫 경기는 이겼습니다. 아, 네. 첫 경기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사실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리터너즈 좀 어떻게 모인 팀인가요? 프로야구를 이제 경험을 했던,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한 선수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선수로 좀 뛰어줄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제 은퇴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몸이 제대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을 시켜주면 내가 이제 리터너즈에 합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심수창 의원이 또 흔쾌히 또 감독으로 또 영입을 해줘서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감독직에 앉게 된 리터너즈 누구와 경기를 하게 되나요? 뭐 전국에 있는 사회인 야구팀 그리고 뭐 여자 야구팀 팀을 꾸리고 있는 모든 팀들과 지금 경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범위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뭐 사회인 야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네.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힘써보자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인 야구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동기부여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같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 리터너즈라는 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도전 신청하고 네. 싶으실 것 같거든요.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네. 이제 팀을 결정할 건데 공정성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그 추첨하는 그 장면들도 네. 영상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크보 졸업생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경기는 언제 어디서 할까요? 일단은 뭐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네. 이제 각자 직업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시간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홈에서 치르게 되면 저희 쪽으로 이제 넘어와야 되고 만약에 야구장 확보가 도전하는 팀 쪽에서 잘 구비가 되고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원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뭐 시간도 맞추는 거고 구장도 자유롭게 모든 것들이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전직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실력 차이 좀 나지 않을까요? 기량 차이는 분명히 이제 존재할 텐데 네. 또 이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뭐 첫 경기도 치러봤고 해보니까 워낙 이 실력들이 출중해서 네. 저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신청하는 입장이면 핸디캡 좀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상대팀이 조금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도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듣기만 해도 지금 웃음이 넘쳐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 예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야구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야구를 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리터너즈가 모인 목적 자체가 사회인 야구의 부흥을 일으키기 그렇죠. 위해서 사실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해서 팬들이 또 원하는 그리고 이제 상대팀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몸을 만들어서 경기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도 다하고 즐기고 재미있는 야구도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사실 제가 직접 뛰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각오를 다지긴 좀 그렇지만 일단 선수들이 의욕이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터너즈를 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저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작가님이 계신다면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거짓말을 못 하시는 성격이어서 지금 네. 거의 대본대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솔직한 이제 감독님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겠다. 라는 각오는 들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리터너즈 혹시 이기면 상품 있을까요? 리터너즈 팀을 이길 경우에 네.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을
상금으로 이제 드릴 생각입니다. 굉장히 통 크게 쏘는데요? 그 정도의 금액을 들어야지 도전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몸을 잘 만들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리터너즈와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에 일단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타웨이 야구 팀들이 모여서 야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장소가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소 섭외하는데도 이 금액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혹시 한 번뿐인가요? 재도전 없을까요? 일단은 뭐 승리를 뭐 하시게 되면 네. 일단 거기서 끝나는 거겠지만 만약에 상대팀이 리터너즈에게 패했다 그러면 네. 저희가 3개월 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재도전의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도 준비를 네. 하고 있다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어떤 팀들이 신청을 해줄지 그리고 어떤 대결을 펼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감독님 각오 한마디 전해주시죠. 뭐 첫 번째는 도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참 어렵지만 너무나도 재미있는 스포츠고 그리고 사회인 야구의 어떤 그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그 리터너즈라는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이 사회인 야구 쪽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참 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선수 기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죠? 그래서, 왜죠? 네? 너무나도 이제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이제 골고루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요. 참 어려운데 저한테 잘하는 선수들을 먼저 라인업에 쓰도록 아 정말 방금 사회인 야구 같았어요. 네, 할 생각이고요. 역시 뭐 사회인 야구는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에게 조금 뭐 문자라도 한번 보내고 그리고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로비를 하는 친구들에게 일단은 뭐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저는 반대로 선수들이 지난 연습 경기에서 보니까 퇴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네. 일상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생업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모인 선수들도 본업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간이 되면 떠나야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일단 첫 번째 라인업에 넣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두 타석 소화하고 뭐 1이닝이나 2이닝 소화하게 되면 본업으로 보내드려야죠. 선수들의 출퇴근 시간까지 맞춰주겠다. 그것 때문에 사실 라인업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저 사회인 야구를 이제 경험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여러모로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각오한 말씀 전해달라는 이야기에 나한테 잘해라로 이제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저희 그래도 리터너즈를 대표해서 네. 어떤 야구를 할 건지 그런 이야기 한마디 마지막 전해주시죠. 뭐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도 또 재밌어야 되고 그러나 하지만 또 승부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결투가 들어왔을 때 재밌는 부분들도 분명히 노출이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네? 전직 프로야구 선수라는 그 타이틀이 흔들리지 않는 좀 재밌는 경기 그리고 멋진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저 또한 그리고 선수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를 포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네. 보여주겠다 전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리터너즈의 경기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덕동 하면 아재네 점심식당이지. 야, 이런 훈훈한 장면. 훈훈한 장면. 최고 참 김경원 선수. 어울린다, 야. 볼통 들고 왔네.
대표입니다. 요 남은 음식을 이렇게 싸갔다. 예, 요 남은 음식 이거 보이십니까? 예, 선배님들께서 점심을 다 드시고 오셔가지고 음식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내일, 요게 이제 모레, 요게 이제 그 다음 요 3일치 밥은 해결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회인 야구로 돌아온 리터너즈의 선수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희 리터너즈와 야구를 즐기고 싶으신 사회인 야구팀은 크보 졸업생 인스타그램 혹은 이메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단명, 담당자, 지역, 연락처 등을 기재해주시면 되고요. 접수기간은 따로 없고 주기적으로 추첨할 예정이라고 하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 계속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스타그램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사회인 야구팀의 도전을 저희는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리터너즈 파이팅!